여러분들한테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많이 기다리셨죠?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욕하고 싶어도 우리 방송에서 욕하면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막그 위하는 마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하는 채팅들이 많이 보이고 다른 방송의 채팅창들을 보면 참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채팅창이 이런 분위기인가 이런 느낌이 좀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망감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향한 비판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지지자들이 뭐 과도한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순리대로 하고 그만큼 저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선 이겼죠. 그리고 지방선거 이겼죠. 그리고 입법 권력도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대통령에 향한 어떤 그 애정은 끊이지가 않는데, 정치권들이 지지자들과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화날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 바닥에 어떤 채팅창의 분석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비판해서 이제 기대도 안 한다. 민주당 정 떨어졌다. 탈당한다. 이런 분들 분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베 아니에요. 그렇게 워낙 애정이 강하고 기대치가 강하고 애당심이 강했는데 결국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실망감과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돌아오니까 그런 속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돌아오죠. 그 다음에 지켜보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켜보자는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이성을 찾고 그래도 민주당 아니냐.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민주당 망해라. 차라리 정권 교체 되라. 진짜 속에도 없는 말. 그중에는 뭐 갈라치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망족들도 있어요. 몰빵해서 이 지경 됐다. 예, 이건 선거공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몰빵족들이 있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을요, 2, 3일간은요, 계속 나오는 게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채팅창에 어떤, 분명히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신 분들의 어쩔 때 채팅창 보면 야 이분들 실망 많이 했구나 그렇게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며칠간은 그렇게 또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떠난다는 분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신뢰를 국민들에게 갖고 있냐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리 지지층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은요, 마약 같은 존재예요, 마약 같은 존재. 제가 10년을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녀 보면, 문재인을 아는 순간, 잠시 정치를, 잠시 외면을 할수 있어도, 정치를 떠나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인데, 민주당을 알고 나서 이제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을 알고 나서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혹시나 잘못될까봐 잠깐 민주당이 실망해서 한 일주일간 떠나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 정치는 끊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드신 분들은 쉬세요. 일주일이건 2주이건 쉬시고 이건 중독이에요. 딴거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힘은요, 당원과 지지자의 열성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민주당을 향하는 사랑,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사랑. 그러니까 문재인을 아는 순간 정치를 완전히 떠난다는 말은 없어요. 잠시 쉬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하시더라도 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제가 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랑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도가 높은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성적으로 민주당 지켜야 된다고 나서는 분들도 있고, 잠시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하게 좀 죄송한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왜 아무렇지도 않냐면 이런 이거보다 더한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현재의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행복한 고민들하는 거거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이 80석일 때 어떤 국회 상황도 기억이 나고요. 도저히 이명박근혜 때 민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겪어봤고요. 지금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고 힘드신 분들은 옛날에도 우리가 버텼는데 지금 왜 못 버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못 버텼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했지만 지금은 힘을 줬는데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 전당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전당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 5년 차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 5년 차. 사실상 권력의 막바지죠. 권력의 막바지고, 조중동, 그리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공격을 가해놨던 그 데미지가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엄청난 좋은 경제의 성과, 방역의 성과, 이런 것들을 다 묻힌 채, 언론이라는 것들이 행정부의 권력을 비판하면 그게 마치 정의롭고 그게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로 5년 동안 때렸던 데미지가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 60% 70%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뭐 30% 40%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 아니죠. 5년짜리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언론은 끊임없이 이재용의 사랑, 삼성의 사랑일까? 정치 권력은 5년짜리지만 재벌 권력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 권력이라 삼성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전당대회라는 거는요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사실상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 투쟁이고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전당대회 때 원래 시끌시끌하고 좀과 뭔가 어수선하고. 그런 게 집권 말기에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전당대회에서 더 큰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대선 경선이 바로 전당대회 이후에 대선 경선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선 경선이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후보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안 될까봐 또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그 지금 현재 4명의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후보자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법사위원장도 순서대로 하면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왜 이게 정청래 의원이 안 되고 또 이게 안 되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복합적인 얘기들을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향한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행동이나 지금 전당대회에 어떤 당대표 누가 돼야 된다 이런 글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패한 다음에 진짜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은 뭐였냐면요. 전당대회에 지지자들의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그게 정치인들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근데 4.7 전당대회를 대패를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속상해하는 마음에 이 폭발력이 전당대회로 간 거예요. 이해 가세요? 4.7 재보궐선거의 그 참패의 분노가 전당대회로 이어지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전당대회에 엄청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지금 민주당 되게 행복한 상황이에요. 홍영표가 돼야 된다, 송영길이 돼야 된다, 우원식이 돼야 된다. 진짜 정당이라는 공당은요, 지지자가 없으면 그 정당은 없어져요. 저런 180석을 가까이 갖고 있는 정당과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에서 지지자들이 만약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과열되는 전당대회의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분명히 계보가 있습니다.
어떤 계보가 있냐. 지금 홍영표 의원은 누가 봐도 전해철, 김진표와 같은 자칭 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칭 친문.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은 개파가 없죠. 그냥 비문의 대표주자고, 그러나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또 민주당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고요. 우원식 후보도 친문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원식 후보도 민평년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파들이 존재해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의원들끼리 친문 하는데 정작 그 본인들이 친문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존재하지만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전부가 친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하는 층이 달라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본인들끼리 민주주의 4.0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친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본인들은 다 친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해찬 대표님은요 친노예요. 이해찬 대표님은 친노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당연히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위죠. 이해찬 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할 때 국무총리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 이해찬 대표님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동지관계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찬은 친노의 그룹의 좌장이었죠. 거기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만드는 일조를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친노와 친문을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제가 하나 비판 좀 해드릴게요. 2018년 당대표 선거 기억나세요? 2018년 당대표 선거. 여러분들에게 이건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야화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2018년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게 누구냐면 송영길이었어요. 송영길. 그러니까 송영길이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출사표를 던진 게 누구냐면 김진표였어요. 김진표. 김진표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칭 전해철 뭐 나름 누구 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뭐 변팔이라고 부르는 이쪽 그룹과 김진표의 몰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송영길 김진표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송영길이 돼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마인드가 아닌 정치인이거든요. 저희가 김진표를 그냥 오랫동안 관료주의의 어떤 그 도대체 김진표 5선 6선 하면서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친노 친문 운동권들이 볼 때는 김진표는 우리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둘 다 위험한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 당시에 송영길 나온다 그러지. 친노 친문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진표 나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뒤늦게 진짜 친노 친문의 범 지지자들과 함께 의원님들이 이해찬을 소환을 한 거예요. 그게 야화예요. 이해찬 대표는 2018년 당대표 선거에 나올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 송영길이 돼도 당이 큰일 나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총선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018년 당대표 선거는 왜 중요했냐? 총선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송영길에게 넘어가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자칭 친문 뒤에 숨어 지네들끼리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부홍이 모임 뭐 이런 거에서 미는 김진표도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친노 친문의 어떤 정통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찬을 소환을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를 소환하니까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2018년 대선에 늦게 합류를 해요. 늦게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자기가 너무 늦게 합류해갖고 한 표 줍쇼 이거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건 진짜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출마의 어떤 마음을 굳히고, 그쵸? 출마의 마음을 굳히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해찬 몸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세력들 규합하고 이해찬 당대표 도전한다는 소리가 쫙 퍼지니까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해철과 홍영표가 그 당시에, 이거 정치 야화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서 대놓고 이해찬 대표님에게 출마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의 어른한테 홍영표와 전해철이 찾아가서, 이게 어디까지 야화예요. 이해찬 대표님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말이 또 일리는 있어요. 처음부터 참여를 하신다 그랬으면 구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뒤늦게 이해찬 대표님이 출마를 하시니까 후배 정치인들이 그려놨던 어떤 당의 구도가 이게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님은 아,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기다라고 생각해갖고 뒤늦게 참전을 했던 거예요. 이건 진짜 정치권 야화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뒤늦게 출마를 하고, 그 당시에 격렬하게 여러분들 자칭 똥파리들이 이해찬을 마구 공격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죠? 해골찬 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똥파리들의 공격이 이해찬을 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밀었던 이해찬만 없었으면 김진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SNS나 이런 거 보면 이해찬의 그 이해찬 멋짓, 이해찬 해골찬 그러면서 엄청난, 그때 2018년 당대표 선거 이후에 노골적인 저 변파리들의 집단 그 찐몰이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2018년 지방선거할 때 전해철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전해철 이재명이 당내 선거였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전해철이 이재명을 고소를 합니다. 진짜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던 거예요. 당내 선거인데 고소고발을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었었어요. 그때 뭐 해경군 김씨 뭐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UBC, 그 당시에 정치 53개인가 거기서 중심으로 이쪽 애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네가 뭐 문파라고 떠들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제가 이게 격렬하게 갈라졌던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 도전할 때 전해철은 물을 먹었죠. 전해철은 물을 먹고,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 위원장이 박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해철이 이현주랑 붙어갖고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었는데, 그 경기도당 위원장을 누구죠? 경기도지사 도전을 하면서 그때 넘어간 게 이제 박광온이가, 그래서 박광온 전해철 뭐 이쪽 라인인 거예요. 이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진표가 대리전을 치른 거죠. 자칭 문파, 그러니까 몇몇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모두가 문파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문재인 팬이고, 모두가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 생긴 거예요. 왜? 큰 물줄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현명해요. 큰 물줄기의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 친문, 이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인데 거기서 친노와 친문을 또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해철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졌지만, 자기가 이제 김진표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친문이라는 그룹들이 김진표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때 이러다가 송영길이 되든 김진표가 되든 이건 당이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과의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해찬을 송환했던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당대회는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해찬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한 어떤 힘을 발휘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다른 정당이, 물론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렇고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대승을 하는데 정말 그만큼 헌정 역사상 대승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지금은 또 이제 대리전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영표, 전해철, 김진표 이쪽은 다 김진표가 또 나올 수는 없죠. 김진표는 하반기 뭐 국회의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전해철은 행자부 장관으로 갔고 그래서 홍영표가 민주주의 4.0을 중심으로 뭉쳐갖고 지금 친문이라고 하면서 정치인들 중에서 친문이라고 하면서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지자들이 보는 친문 그룹은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은 다 친문이에요.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당대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어떤 시원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송영길이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저러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선긋고 본인의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 지우기 그리고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노파심이 생기고 걱정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우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여론 우리가 그 설문지 조사를 그냥 우리가 재미로 돌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우원식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죠. 현재 구도는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마음을 놓아요. 당내 선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잘하라고 힘 모아갖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공식적으로 우원식 후보를 공식적으로 제가 지지를 했지만 저는 홍영표 의원이 되도 민주당 당대표가 되도 엄청나게 힘을 밀어드릴 거고 송영길 당대표가 되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당대표 선거가 저쪽에게 뺏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뼈를 묻었던 분들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되든 그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그분이 잘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게끔 경선관리 잘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 순간 민주당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좋은 장점도 있고 이분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열을 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하는 거 아니죠. 늘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가 있고 많은 힘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의 국정 하반기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내일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우원식을 지지해서 나는 홍영표를 지지했어. 나는 송영길을 지지했어.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어. 망했다. 이게 아니죠. 또 다른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가 홍영표가 당대표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송영길이 당대표 된 적은 본 적은 없죠. 우원식이 당대표가 된 적은 없죠. 그러나 그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그분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을 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민생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대선관리도 해낼 수 있게끔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지지해주고 지지자들이 비판할 때 비판해주고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저 새끼 죽여 이런 선거는요 민주당이 그게 진짜 자멸하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어떤 말을 듣냐, 개청수 초심 잃었다. 그 개청수 초심 잃었다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개청수 되게 부드러워졌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걸 알고 있으면요 모를 때가 되게 편했어요. 모를 때는 저 새끼 죽여!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모를 때는 여러분들 마음 쏙쏙 들게 해볼까요? 홍영표 같은 애들 전해철 뒤에 있고 김진표 똥파리 새끼들이 당대표 되면 이 당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송영길은 문재인에게 분명히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놈들이 어떻게 민주당 조응천 당장 탈당하라 그러고 이렇게 듣긴 좋아. 그치?
그 되게 여러분들 카타르시스 있고 여러분들 되게 시원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멀리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원하는지 아는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색깔은 분명하죠. 전 누구를 지지한다고까지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지한 후보 이후에 다른 후보들을 적대시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돼서는 이 전당대회는 망하는 전당대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게 나갈 때는 그 누구보다도 세게 나가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세게 나가는데 그 어차피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면 권력투쟁이 벌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게 전당대회고 원내대표고 뭐 이런 선거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얘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이거는 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겁한 짓이에요. 왜 비겁한 짓이라고 하면요,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더라고. 그 언론 플레이들이 뭐냐면, 아니 나는 그것도 한준호 대변인이 한준호 대변인이 저기요, 근데 그 운덤 TV님 말 좀 정신을 차리고 좀 하세요. 말 그렇게 좀 너무 밉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서핑 보드 선수도 아니, 저는 물타기 같은 거 안 해요. 뭘 물을 타요, 물을 타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좀 들어보세요. 지금 법사위원장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호중의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저는 비판해주고 싶어요. 그 왜 비판을 해주고 싶냐면 한준호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한준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원래 선수대로 박광원 의원에게 제안을 했더니 박광원 의원이 고심 끝에 수락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팩트부터 틀린 보도 내용이에요. 또 멍청한 또 정청래 의원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은 원래 정청래 차례도 아니었구만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정청래 차례도 아니, 진짜 무식한 애들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청래 차례라 그랬는지 그런 것도 팩트 체크 할 수 없는 애들이 무슨 그 민주당을 사랑하고 뭐 비판을 합니다. 왜 정청래 순위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우상호죠. 원래 제일 먼저 우상호고, 그 다음에 사선들 중에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당직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우상호였어요. 근데 우상호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선에 또 누구 한 명 있었는데 그분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광재였어요. 근데 이광재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정청래 앞에 박광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선수가 앞선 게 아니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박강원 의원은 2.5선이에요. 그 선수라는 게 2.5선이라는 건 없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박강원 의원은 2014년 재보선으로 들어왔어요. 2014년 재보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20대 총선, 21대 총선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2.5선이든 3선이든 처음 국회의원 하면 의원이니까 이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정청래 차례라고 얘기했냐면요, 박광호는 사무총장이었다는 거예요. 현재 박광호는 민주당 사무총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당직을 왜 원내대표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물러났잖아. 현재 박광호는 민주당 사무총장에 과거 상임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제가 됐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박광원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한 적이 있고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번 한 적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관례상 상임위원장을 안 한 사람 중에 상임위원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 차례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거를 느닷없이 나이와 선수에 의해서 박광원 차례다라고 하면서 한준호를 통해서 어떤 비판을 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왜곡한 거예요. 왜곡.
그렇죠. 현 사무총장이 또 그 법사위원장을 한다 그러면서 관두고 또 왜냐면 법사위원 그 사무총장은 이제 당대표가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준호나 윤호중 원장이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나 저희가 우상호 이광재 정청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상임위원장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현 사무총장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전당대회는 저희가 데일리 민주를 통해서 저희가 낮부터 현장 중계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총장 현재 유력이 김오수죠. 김오수, 조남관, 그 다음에 배 까먹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조남관, 김오수, 그 다음에 배, 좀 네 개, 네 명 좀 이름 좀 써봐. 배성범, 그 다음에 구본선, 네 명이에요. 제가 정확히 이 검찰총장 얘기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줄게요. 뭐 좀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를 해요. 박범계가 수박이다. 박범계가 그랬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범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박범계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한 개혁을 원해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서 취재를 보고 들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고 사실상 몇 달 후면 이제 대선 구도라서 검찰개혁도 조용한 개혁을 원하세요. 지금 조용한 개혁을 원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신현수 민정수석을 시켜서 검찰과의 조율을 좀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내 어떤 지지자들은 좀 강경의 목소리가 있죠. 지금 박범계 장관이 뭐 총대 메고 욕은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일 수도 있어요. 응? 이거는 박범계를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은 조용하게 검찰개혁 마무리할 수 있는 거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정말 이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필드를 다져주고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임은정, 이성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동의해요. 임은정이 검찰총장 되면 야 획기적이다, 그렇죠? 이성인이 검찰총장 되면 야 그냥 그 괜찮은 게 나올 거다.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 새끼는 짐 싸야 되겠다. 이거 전사여, 이거는 저희가 고소 처리할게요. 이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 전사여, 이놈은 저희가 고소고발 처리하겠습니다. 착한 보이스피싱. 너를 인간이 그따위로 하면 벼락 맞아, 이 새끼야. 숨기지 말고 냅둬. 권영진 오버하지 말고 냅둬. 이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인간 이하의 새끼들이에요, 저런 새끼들은. 저런 새끼들은 저희가 자료해갖고 다 얘기를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임은정 하면 되게 좋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을 수 없는, 믿을 만한 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임은정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죠. 그리고 이성윤도, 여러분들 이성윤도 처음에 안 믿었었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옛날에 채널A 압수수색 할 때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성윤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먹으면서 이성윤은 믿으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이성윤이 채널A 압수수색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무슨 압수수색이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비판할 때 이성윤을 믿으시라고. 제가 가장 여러분들의 욕먹어 가면서, 그쵸? 가면서 이성윤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김오수, 조남관, 배성범, 구본선 김오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에 차지 뭐 임은정이나 이성윤 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도요.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반드시 다 고소해요. 저 사람 전화번호까지 다 찾아내서 다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이 김오수라는 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다 물어봤어요. 심지어 조국 장관님도 김오수는 본인 밑에서도 차관했고,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밑에서 다 차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박상기나 조국이나 추미애가 있을 때 법무부 차관을 김오수가 다 했던 사람이에요. 뭐 나머진 쓰레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조남관이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해놓고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고요. 배성범이도 제대로 우리가 예, 뒤통수 맞은 거고, 특히 구본선은 검찰주의자지만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미애 장관이 구본선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호의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뒤통수 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런 게 있어요. 김오수가 20기고요. 이성윤이가 23기예요. 저는 애써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좋게 표현한, 저도 임은정이나 이성윤이 돼갖고 진짜 이제는 검찰이 어떤 기습하게 여러 가지 획기적인 검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은정 검사나 만약에 이성윤, 만약에 임은정이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바람대로 임명이 되면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이제는 누가 진짜 검찰 깡패고 그나마 검찰 안에서 누가 괜찮은 검사인지 이제는 좀 옥석이 구분됐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들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조국 추미애를 거치면서, 아, 저 검사는 그래도 검찰이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가려졌어요. 그렇죠? 만약에 임은정이 검찰총장이 되면요, 이성윤 옷 벗어야 돼요. 이종근 옷 벗어야 돼요. 박은정 옷 벗어야 돼요. 옷다 벗어야 돼요. 관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 조직 안에서 임은정 밑으로는 대부분 사표를 다 내거나 사실 검찰 조직이 와야 될 수는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검찰총장 하나 바꾸면 검찰이 수그리고 검찰이 말잘 듣는 조직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검찰 개혁하는데 어렵지 않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 같이 그냥 임은정이 검찰총장 갖고 다 내보내고 그냥 뭐 새로운 검사들 갖고 하면 되지.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이었으면, 검찰개혁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조직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움직이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성윤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성윤 검찰총장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제가 취재를 해보면 중앙지검에서 이성윤 검찰총장은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거의 사건을 마무리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사를 해냈대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손안에 짚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남관이가 윤석열 대행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성윤이가 저런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데, 이성윤 검찰총장이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보복수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좀 위험성이 있죠. 대놓고 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명다 우리가 저는 옛날에 아마 제한한달전한달전한달전 영상을 보면 제가 이런 예고를 한번 했어요. 차기 검찰총장
저는 비검찰 출신의 한동수 법무부 감찰국장 맞나? 법무부 감찰국장. 저는 김오수 한동수를 점쳤어요. 그때 다 저는 이유가 저는 지금 같은 분석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달 전에 저는 차기 검찰총장 김오수 한동숙 유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차기 검찰총장은 김오수 한동숙 남들은 뭐 이성윤 뭐 이렇게 다 얘기할 때 제가 왜 한동수를 얘기하냐면 한동수는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중대본부수사청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검찰 안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비검찰 출신을 안 치던가 아니면 김오수를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김오수가 20기예요. 검찰총장이 되면요 한동수가 승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김오수가 20기이기 때문에 한동수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어요. 23기잖아. 오히려 중앙지검에서 대검 차장이나 고검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들어오자마자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필드에서 많은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붙으면서 한동훈의 사건을 쥐고 있고 윤석열 장모 사건을 쥐고 있고 김건희 씨의 사건을 쥐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거기에 한동훈과 채널A 사건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돼서 오히려 대검 차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오히려 중앙 왜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솔직히 너무 얌전해. 제가 생각할 때 돌파력이 좀 없어 보였어. 차라리 박은정 검사의 남편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 검사 같은 사람들이 대검 중앙지검장으로 오거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검 반부패부장, 반부패부장 그 신동 뭐죠? 이동근, 심누구 두 명이 완전한 우리 편이라는 거 박은정, 심누구죠? 대검 반부패부장 이름 뭐지? 심재철 말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박은정은 완전한 우리 편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게 제 생각은이에요.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우리가 지금 김오수가 돼야 되었고 김오수가 될 경우에는 임은정 검사한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권이 생겨요. 이해합니까? 지금 조남관이가 임은정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임은정한테 수사권 안 주잖아. 김오수가 되는 순간 이성윤은 서울지검장에 유임하든가 아니면 고검장으로 가든가 대검 차장으로 가든가 하고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근이 중앙지검장이 되든가 임은정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디까지나 제가 분석을 해본 그동안 여태까지 검찰의 구도를 보면 그렇죠? 박범계가 조남관 추천하면 아예 그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런 건 그거는 박범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요 임은정에게 수사권이 생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임은정에게 수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누가 봐도 김오수밖에 없잖아. 우리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김오수, 조남관, 배성범, 구본선 나머지 다 검찰주의자 3명이야. 근데 4명 중에 3명이 검찰주의자들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올라갔어. 김오수를 선택하기 위한 꽃놀이 패죠. 나머지 다 우리 사람들 4명이 올라갔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은정, 이성윤, 뭐 김오수, 한동수가 올라갔다 그래봐. 친문 검찰총장 1세계 추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김오수 빼고는 전부 검찰주의자들 3명 올려놓고 김오수 딱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4명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오히려 검찰들이 원하는 사람이 올라갔고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서 얘네들은 비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없고 박범계 장관도 검찰과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은정, 이성윤, 그 다음에 한동수, 뭐 김오수 이렇게 올려봐. 그럼 박범계 장관 검찰과 정면 충돌 이렇게 하면서 검찰과 박범계 장관의 지휘력이 많이 쇠퇴할 수 있는데 검찰이 원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포진됐고 검찰총장 후보에 거기에 김오수나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 유일하게 딱 봐도 그냥 김오수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검찰이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넷 중에 이제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럼 박범계는 검찰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누가 봐도 정답은 1번이거든. 그렇잖아요. 김오수라는 정답을 1번으로 올려놓고 2, 3, 4번을 저쪽 아닌 답을 올려놔요. 그럼 누가 봐도 지네 편 3명을 올려갖고 김오수가 올라왔어. 그래서 박범계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임명하는 건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것 갖고 검찰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한 거를 갖고 누가 봐도 법률가들이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는데 지네가 들이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성윤 지검장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임은정 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했죠. 이거는 다음 차기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차기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히려 직권 말기잖아요. 직권 말기고 좀 안정적으로 검찰 개혁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검찰들이 법률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차기 정권에서 이성윤 총장은 살아있는 거야. 검찰총장 카드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벌써부터 이성윤 지검장이나 저쪽에서 기소를 때려 나갔고 먼저 이성윤을 못하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답답하잖아. 윤석열이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여기저기서 검찰 출신들이 이성윤만은 막으려고 뭐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지명 못하도록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돌파하지 않고 왜 김오수로 갔냐 여러분들 그거에 화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성윤 카드는 살아있는 카드거든요. 김오수가 2년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요. 새로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때 이성윤 카드는 차기 검찰총장 카드로 살아있고 임은정도 차기 중앙지검장 그때는 이제 임은정은 짬밥이 많이 돼서 중앙지검장 자리에 짬밥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박범계가 무슨 수박이라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 그건 솔직히 아닙니다. 대통령도 지금 불협화음 없이 검찰개혁 이루고 싶고 마지막 남았던 여러가지 개혁들을 이루고 싶어요. 그거 대통령 뜻이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대통령은 이성윤을 지명해야 되는데 박범계가 엉뚱한 사람 올렸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르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견문을 좀 넓히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집권 말기의 국정운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집권 말기의 국정운영이 녹록치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막 세게 밀어붙여라 막 청와대에서 지시는 막 하는데 밑에서 안 따라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들 뭐 이성윤이나 임은정으로 갔으면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성윤을 시키지 왜 임은정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시원하다 개청소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좀 이해도가 필요해요. 우리 대통령도 여러분들 점점 지지율이 빠지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조중동의 공격보다 이제 당내의 공격이 들어와요.
당내의 공격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중대본부 수사처럼 일부 의원들만 얘기하는 게 돼버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무조건 차기 대권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174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박이라고 얘기하고 답답하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4.7 재보궐선거를 깨주고 나면요. 정치인들이 위축돼요. 정치인들이 위축되다 보면요. 개혁보다는 민생 살리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꾸준히 법과 제도로 검찰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박범계 장관님이 그런 수박이나 그런 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고요.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당연히 인사권에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래갖고 저를 욕하고, 저를 욕해도 돼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시원한 말을 안 해주니까 저를 욕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생각을 더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인기 유지에 유튜브고 임은정을 시켜야지. 그래서 검찰 싹 때려잡아야지. 응? 뭐 하는 거야, 민주당? 할수 있죠. 근데 그게 더 문재인 정부를 집권 하반기에 위기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다 박범계 장관 청와대 다 조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심 끝에 김오수, 그다음에 그 나머지 꽝세 명을 올린 거고, 그래서 이성윤 카드도 살려놓고 이문정 카드도 살려놓고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마음은 똑같아요. 좀 저는 솔직히 이성윤도 좀 약해 보이고, 이문정 같은 검사, 뭐 검찰총장 시키고, 뭐 박은정, 진혜원, 뭐 이종근 이런 사람들 중앙지검 고검장 막 차고 대검 차장 뭐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검찰일 조직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른 속도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빨리 왔잖아요. 그나마 아직 이제 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6대 범대도 이제 완전한 검찰은 이제 기소만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만 될수 있게끔 만들라 그러면 우리가 좀 조용한 개혁도 지금은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개혁은 청와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제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좀 해주세요. 대선이 없다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개혁이지만 사실 대선이 올 7, 8월이면 시작돼 버리기 때문에 너무 또다시 개혁, 검찰과의 싸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저쪽으로 맞춰지면 민주당이 집권 플랜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생, 그리고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흘러나가는 그 저쪽보다 우리가 우수한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또다시 검찰과의 싸움이 또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되면 윤석열이 뜨게 되고 국민들이 진짜 피로감이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성윤 카드도 살아있고 이문정 카드도 살아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김오수가 되겠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진짜 조국 장관 조국 수호, 그거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조국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일병원 앞을 가끔 지나다녀요. 일부러 주말에 특히 제가 한일병원을 다니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수구 적폐 세력들이 한일병원 앞에서 조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조민 선생을 다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저희 개국본이 나섭니다. 개국본이 한일병원 앞에 집회 신고를,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즉각 그걸 보고 저희가 월요일 날 접수를 해서 한일병원 앞에서 저 적폐 세력들이, 저 수구 세력들이 한일병원 주변 얼씬도 못하게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일병원 앞에 우리 조민 선생은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난 다 알아. 그런 거 다 보고 있어. 난 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저놈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 다 주말마다 체크하고 있었고, 좀 조용, 한 4월 달은 여러분들 몰랐죠? 한일병원 앞에 저희가 집회 신고 한 달간 내놨던 거 모르죠? 제가 조금 방심했었어요. 제가 선거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집회 신고를 저희가 3월 달부터 내놨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3월 달부터 집회 신고를 내놓고 있다가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제가 연장을 안 했어요. 모르고 연장을 안 한 틈을 타서, 예, 이것들이 지금 거기서 조민 선생님을, 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 1년 내내 한일병원 앞은 저희가 사수로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요 얘기 하나만 좀 드릴게요. 민주당이요, 저는 이제 대선은 여러분들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확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필요하죠. 대선은 확장은 필요합니다. 이 대선이 확장이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약자 서민만 얘기하는 정당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만나갖고 얘기하는 게, 늘 을만을 챙기는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약자와 서민 을만을 챙기는 정당이 되면 민주당 장기 집권 못합니다. 약자와 을은 기본적으로 챙기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때로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에 있던 사람이 갑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의 위치예요. 영원한 약자와 서민, 영원한 을은 없어요. 제가 민주당의 장기 집권 플랜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국민이 나는 약자고 서민이고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집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꿈을 키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저축을 하고 청약저축을 넣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지층의 확장은 딴 게 아닙니다. 늘 약자와 서민, 을을 위한 정당, 이건 기본으로 민주 진영이 갖고 있어야 되는 신념이고, 민주당의 확장은요, 중산층과 그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집 두 채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중도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념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에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순간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면 살 수 없어요. 왜? 부익부 분익빈이 되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 약자, 서민, 을의 대변하는 정당으로 20, 30대는 이미 탈이념 세대가 됐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으로 한번 쓸어 지나 쓰나미가 지나갔는데, 민주당의 장기 집권 패러다임은 중도층을 공상하려, 중상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와 서민이 긴급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밥 먹고 사는 거 해주는 정당으로 가면 망합니다. 중상층이 상위층으로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나도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복지 확대의 정책. 난 늘 약자와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이 정도면 중산층이 아니야? 이런 지지층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나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 사람 아닌가? 스스로 지지층이 자부심을 갖는 지지자들을 만들어주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약자고 서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더 반감이 많아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면서 니들한테 표 찍어줬더니 결국 니들이나 저놈들이나 똑같아. 이 말이 돌아오는 거야.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안 돼요. 사실 민주당의 40대 이상의 주력 정치인들은요, 화이트 칼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화이트 칼라들이 많아요. 약자와 서민, 을을 위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자와 서민, 을, 억울한 사람들 구해주는 거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거고 민주당의 진보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훼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를 지키되 이 가치로 정권을 재집권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가치를 살리면서 중도층도 상류층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중산층이 자부심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안채 생기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내 집값 떨어질까봐 내 집값 올라갈까봐 이런 걱정을 하고 제가 저런 말씀드렸죠. 집을 소유하는 순간 사람들은 보수화가 된다. 그래서 최경환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바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20, 30대는 이미 탈이념 세대가 됐다. 왜 탈이념 세대가? 우리가 늘 생각했던 20, 30대는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너무나 꼰대 방식의 민주당과 진보 의식이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20, 30대가 진보가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20, 30대는 민주당을 외면했을까? 뭐 페미 뭐 여러 가지 다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다 틀렸어 내가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모든 전 세계의 민중 항쟁은 배고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20, 30대의 가장 불만은 먹고 살고 자는 곳이 불안하고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불안한 거야. 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자한테 원망을 하고 돌리고 화살을 돌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치권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정책, 청년들에게 먹고 자고 학비 걱정 안 하는 정말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개소리거든요. 왜 청춘을 아파야 되냐? 그거는 과거 자기네들이 겪었던 일들을 젊은이들에게 되물림해 주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왜 아파야 되는데? 왜 청년들은 늘 고시원에 전전해야 되는데? 복지의 사각지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복지의 청년들의 사각지도 있었냐? 얘네들은 가만 놔도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보세요. 20, 30대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도 등한시했던 거예요. 어차피 20, 30대는 국민의힘을 안 찍을 거니까 20, 30대의 정책을 많이 만들지 않은 게 국민의힘이니까. 한마디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20, 30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시절에 20, 30대를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어때요? 쟤네 어차피 우리 안 찍어. 쟤네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노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늘 청년을 위한 정책은 민주당에서 많이 냈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쵸? 민주당이 집권을 나서 왜 20, 30대한테 외면을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약자, 을, 서민만 챙기다가 정작 집도끼라고 자신했던 영원히 20, 30대는 민주당을 집권할 줄 알아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 결국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외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의힘도 외면, 민주당도 외면, 본인들은 점점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본인들은 점점점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되고 점점점 집을 장만해야 되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데 20, 30대 마음 딴 거 아니에요.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생활의 설계인 거예요. 그쵸? 누구나 안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던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죠. 내 집안이 가정이 경제난으로 파탄나고 그러면 정치 안 들어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이 불량이 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공장이 망하는데 문재인이 중요합니까? 무슨 윤석열이 중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내 삶의 안정, 내 가족의 안위,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20대가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누구랑 같이 겪었죠? 50대가 같이 겪은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그래서 제가 2호 공감이라는 프로를 만든 거예요. 20대의 어려 20대가 30 20대 초반 30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일
힘들 등골 빠지는 게 바로 50대예요. 60대 초반. 50대, 60대 초반이 등골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아픔과 50대의 아픔이 같이 부딪히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거예요. 사람들은 20, 30대의 패밀리 문제로 이걸 얘기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요, 국민들이 겁을 먹었어요. 야, 우한 폐렴. 막 이렇게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실패하려고 몰아가려고, 야 이거 잘못 걸렸다간 죽을 수도 있어, 큰일이네. 국민들이 처음엔 코로나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국가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4.15 총선이 대승을 한 거예요. 4.15 총선 때 대승에 20대 30대의 민심은요 47%밖에 안 됐어요. 과거 이명박근혜 때 20, 30대의 지지율을 생각해보세요. 60% 이상이에요. 거의 70%에 가까운 이명박근혜 때의 지지율이 갔었어요. 근데 이미 2020년 4.15 총선 때 20대, 30대의 마음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었어요. 47%. 근데 그게 코로나로 대통령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 압승을 한 거죠. 그래서 총선 때 이기자마자 청년 정책은 어마어마하게 막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 주택이 아닌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것만 해결해도 50대의 마음이, 그리고 50대의 지갑이 굉장히 부담을 더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20대건 30대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 그때까지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죠. 장기화하다면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영업 제한이 시작되죠. 한마디로 내수 경제가 꼬라박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 경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 경제가 꼬라박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과거에 본인들이 쉽게 구하던 알바 자리도 쉽게 나오지 않고 점점점 20, 30대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를 겪고, 거기에 수입은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올라버린 거예요.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없어지고, 집장만을 한번 해보려고 신혼부부들이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집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값 잡겠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반감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민주당의 4.15 총선의 대승을 어떻게 왜 방역으로 이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나빠진 거예요.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전화 막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수 경제. 내수 부동산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20, 30대가 부동산을 어떤 꿈을 영끌 이런 거는요 일부예요. 영끌족 이런 거는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진짜 20, 30대들 제가 10명이고 20명이고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부동산에 관심 없어요. 진짜 부동산에 관심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20대들은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당장 일자를 내야 되고 빨리 알바를 구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 절박한 세대예요. 지금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20, 30대가 영끌 부동산. 여러분들 20대가 집을 살 생각한다는 사람들은요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있는 집 자식들이나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 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내가 청약저축 1순위라고 해서 내 돈 반도 없이 누가 집을 살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데, 웬만한 사람들요, 만약에 집이 5억이 나가잖아요? 대출을 4억을 해준다고 해도요, 쉽게 대출을 받아갖고 집 안 사요. 이게 국민적 일반 사람들의 정서예요. 마치 대출을 많이 해주면 집을 막 사고, 그거는 갭 투자자들이나 일부 투자자들의 얘기예요. 4억을 젊은 부부가 대출을 받아갖고 한 달 이자만 150, 200을 어떻게 냅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당장 고시원에 월세를 못 내고 있는 20대, 30대들의 마음은요, 주거를 해결해달라. 주거를 해결해달라. 가장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거 뭐냐, 최저임금의 인상의 후퇴예요. 제가 가장 뼈아픈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어 놨으면 20, 30대 청년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정부가 8천 원까지 잘 올렸다가 최저임금 인상 20, 30대의 마음은 최저임금 1만 원에 가 있었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이 후퇴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의 어떤 본인들이 미래를, 야,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8만 원이, 모든 개혁이 날아간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정부. 거기서부터 20, 30대는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최저임금 1만 원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처음에 대폭 인상해갖고 박수를 받을 때 조중동과 여기서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경제 죽는다고 난리를 쳐갖고, 지금 이제는 코로나 시대라갖고 최저임금 올린다는 말조차도 못해요. 최저임금을 뭐 급격하다 이런, 아니죠. 올려놓고 사회가 올릴 때 비판받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했어.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알바생들만 돈을 가져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올리면요, 일반 기업의 봉급자들의 월급이 같이 올라요. 그래서 조중동이 진짜 알바생들에게 만 원을 주는 게 아까워서 표플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들이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을 낮춰야만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그런 정상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단순히 최저임금을 대학생들한테, 그거 사실 조중동 관심 없거든요. 진짜 조중동이 관심 있는 건 친기업적 기업들도 올려야 되거든요. 야, 알바가 이만큼 받는다는데, 야, 우리 정규직인데 나 차라리 알바할래,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정규직의 임금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때려잡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CEO 편의점 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와갖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임금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바가 만 원 받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아, 나 차라리 알바할래.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가정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죠. 기업이 통째로 먹던 돈들이 기업이 오히려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가정의 돈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그럼 어때요?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어? 기업들이나 사내 유보금을 쌓아갖고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200 받다가 250이 되면 그 소비를 단 50만원을 다 저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10만원은 소비를 한다고요. 알바생들이 만원 임금이 올라간다 그래갖고 그 알바생들이 그 임금이 올라간 거를 전부 저금만 할까?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밥도 한번 더 먹고, 이게 다시 내수 진작화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최저임금의 인상과 동시에 내수의 활성화, 그렇죠? 가계소득의 증대, 자영업의 회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면 폐업, 편의점 망한다로 끌고 갔던 거예요.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상공인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일단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저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약자와 서민, 그리고 약자와 서민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민주 진영의 민주적인 가치예요. 이걸 훼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늘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서민들이 나는 중산층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연확장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을 거랑 잘 곳이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와 서민 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지지는 우리가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 그 정부를 오히려 외면하고 희한하게 저학력층,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은 화이트 칼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서민이 중산층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정당, 중산층이 나도 대한민국 중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정당의 가치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외연확장이지 갑자기 느닷없이 좌클릭하다가 우클릭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보 민주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가치 속에서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지키면 이 사람들이 집도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내 새끼 잘 키우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미래에 나도 집 한 잔 마련하고 싶고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은 집 한 채 더 마련해서 내 새끼한테도 물려주고 부모님한테도 집 사주고 싶은 이거는 인간이 너무나도 당연한 본심이고 심성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돈 벌려고 부모님 집도 사주고 싶은 게 그게 자식의 도리인 거거든요. 날 위해서 평생 집안채 없이 전세 살면서 나를 키웠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고 부모님 집 사주고 싶고 나도 결혼할 때 당당히 내 와이프 모실 때 집안채 이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중산층을 자꾸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진보가 가난해야 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진보가 정의롭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가치를 민주당이 내세우면서 그게 말도 안 돼.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아 민주당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렇죠? 왜? 마 집값이 50원 60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세를 2천만 원밖에 안 내냐. 난 집값 이제 5-6억인데 나도 몇백만 원 내는데 거기서부터 집 있는 사람들끼리 소득의 불평등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조세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러 맞아갖고 세금 때문에 우와 우리 뭐 졌어 그게 아니에요. 조세 정의의 형평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세 정의의 형평성.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갑자기 200만원 내다가 250만원 내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누구나 내 것을 뺏기는 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세 저항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 집값 3억에 있다가 5억으로 됐지만 너 집값은 2억 올라놓고 왜 세금은 50만원 밖에 안 내?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집값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통하지만 사람들은 내 집이 3억이었다가 5억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나만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동과과는 딴 데 가서 집도 못 산다는 생각부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동네만 집을 올랐다 그러면 와 좋아하겠죠. 전국이 집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응? 그래서 가볍게 내일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50만원 더 되는 것 같고 2억 어? 이건 이론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사람 절대 설득 안 돼요. 왜 집값은 2억 오르신 분이 어? 소득세 부동산세 50만원 더 내라니까 난리쳐요. 이거 소득 이거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득하면 안 돼요. 50억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교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5억 이래서 200억 50억은 세금을 1년에 2억씩 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5억짜리 집을 사놓고 나 50만원 올라갖고 열받아 있었는데 갑자기 50억 소유자에게는 종부세가 1년에 1억 2천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아, 나 저 사람들보다 작게 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조세 저항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같이 세금 다 걷는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거기에서 내기 싫고 문재인 정부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로 확실하게 100억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1년에 소득세 진짜 10% 매겨버리고 어? 50억은 몇 프로? 구간을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200억, 300억, 500억 있는 사람들은 1년에 세금 20억, 30억씩 낸다는 대문짝만하게 정부가 공개하고 한 채 있는 사람들 나 지금 1년에 뭐 250만원 내는 게 많이 내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조세 정의가 확실히 실현될 때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집 한 채 있고 이사 갈 마음도 없고 있는데 나는 200만원 있다가 250만원 내.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조세 저항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세 정의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뜯긴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지
누구나 볼수 있게 100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1년에 5억을 내고 3억을 내고 잃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요. 조세의 공평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 과세의 구간을 국민들이 현실감 있게 30억에서 50억을 소유한 사람들은 1년에 종부세를 2억을 내게끔 하고 10억 미만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500만 원을 내게끔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난 10억 미만의 집을 공시지가 10억 미만이니까 나는 1년에 500만 원 내. 많다고 생각했더니 50억, 100억은 2억 낸대. 20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조세 정의의 투명성. 그게 민주 정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얼마 내고 제가 얼마 내는지를 모르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있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아우 나 종부세 5번에 2억 냈어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나 어디 가서 아우 나 우리 집 종부세 2억 냈어 하면 누가 생각해? 아 쟤는 재산이 50억 있는 사람이구나. 그쵸? 5억 미만의 집, 왜? 지방이에요. 5억 미만의 아파트 널렸어요. 5억 미만의 아파트, 서울 경기를 제외한 5억 미만, 서울 경기를 제외한 5억 미만의 아파트 계획에는 거의 1%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저기, 재산세에 대해서 정말로, 아, 진짜 없는, 집안채 있고 없는데 5억 미만의 그냥 사는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재산세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있는 놈들에게 내게 해야지. 이런 놈들에게 제대로 때리면 정부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왜 서울이나 서울 경기나 9억 원이니 10억 원이냐고 공시지가를 차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의 공시지가. 오른 만큼 공시지가를 올려주고, 경기도에 그 수준에 맞는 공시지가를 막 매겨주고, 지방의 공시지가도 이런 정책을 왜못 펼치냐고. 응?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편의성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서울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세금 정의, 조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검찰 얘기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어떤 참 답답하고 그런 게 있을수록 헤쳐나가서 이겨갖고 또 1년 답답하다가 여러분들 대선 이기면 여러분들 역시 민주당 하면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정치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포퓰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그동안 얼마나 욕하다가 4.15 총선에서 180석 승리할 때 하늘을,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기분이었잖아. 그 순간은. 그 기분을 생각하세요. 4.15 총선 때저 국민의힘 100석밖에 못 얻고 그럴 때 너무너무 통쾌해갖고 박수치고 막 자다가 이불 킥을 하고 막 우리가 힘든 만큼 또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어떤 실망스럽고 그래도요. 우리의 진짜 적은 여러분들 조응천 의원, 조응천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지지자들에게 비판하면요, 비판할 때 하세요. 조응천 나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네? 제발 여러분들 초선 오적인 의원이 비판할 때 마구 비판하세요. 나가라거나 죽이지 마세요. 어떻게 뽑아줬는데 왜 나가라고 합니까? 넌 미워도 여기서 이 새끼야, 이 짱놈 새끼야. 넌 끝까지 여기서. 넌 민주당 탈당만 해봐. 오히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 너 민주당 탈당만 해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놓은 사람을 왜 저쪽으로 내보내? 어? 왜 표를 잃어? 생각해봐. 어떻게 민주당 한석 얻고 소중한 한 표를 왜 탈당을 시켜? 비판을 세게 하고 넌 탈당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보고 찍었어? 민주당 보고 찍었어? 너 탈당만 해봐. 역발상을 해야지. 왜 그런 놈들을 자꾸 밖에 내보내갖고 더막 나가게 만들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안에서 잡아놔야지 그나마 컨트롤이 돼. 그치? 미운 놈일수록 안에서 잡아놔야지 컨트롤이 되고 욕도 할수 있는 거야.
갑자기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막 나가봐. 답이 없어. 미운 놈일수록 탈당하면 죽인다고 해야 돼. 이철이 같은 애들 봐봐. 얼마나 미워. 청와대에 갖다 놨더니 조용하잖아. 응? 이철이 밖에 내놨으면 여기저기서 방송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민주당 얼마나 깠을 거야. 민주당 얼마나 깨, 얼마나 까겠어. 어? 청와대 얌전히 정무수석 갖다 놨더니 조용하잖아. 응? 금태석 같은 애들 봐. 민주당 탈당하면 죽인다라고 했었으면, 민주당 탈당 안 했으면 그래도 컨트롤이 되잖아. 나가니까 막 나가잖아. 빨간 잠바 입고 다니고. 민주당에 있을 때는 수박이라고 얘기하면 전 수박이 아닙니다라고 변명이라도 하던 새끼들이 너희 씨 막 너 나가 그랬더니 나가더니 뭐해? 오 진짜 막 빨간 잠바 입고 다녀. 설마 설마 수박 수박 했더니 나갔더니 진짜 이제는 수박이 아니라 그냥 도마도야 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늘 정치라는 거는요. 밉다고 죽이면 마이너스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판받을 수, 지금 제 말이 먹히, 제 말을 듣고 나서 저 새끼 저거, 그러니까 너 혼자만 잘난 게 아니야. 강성 지지자들이 가장, 여러분들 저는 강성 지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조중동은, 저는 저를 강성 지지자라고 그래요. 강성 지지자일수록 귀가 막혀 있어요. 제가 이 귀를 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같이 강한 지지, 강성 지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함이 어? 부드러움을 이겨, 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그렇죠? 진짜 강성 지지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 열받는다고 에이씨 뭐 탈당해야지 야 민주당 희망이 없다 탈당해 그건 강선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강선 지지자가 아니죠. 나약한 지지자였죠. 말은 세게 하지만 가장 나약한 지지자예요. 요 정도 갖고 민주당을 버릴 정당 요 정도 갖고 문재인을 포기해 그거는 강성이 아니죠. 말은 세게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한다던가 문재인도 이제 포기했다. 이런 말은 강성 지지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선택 여지가 없고 문재인을 아는 순간 그의 신뢰감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정치를 잠깐 쉬는 거지 정치를 아예 떠나는 건 없다. 진정한 문파는 힘들어서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떠나는 사람 없다. 왜? 바로 노무현이 가슴에 있고 문재인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잠깐 외면을 할 수 있어도 영원히 떠날 수가 없다. 내 가슴이 자꾸 움직이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노무현이 당한 거를 문재인이 당할까봐 날 자꾸 여기에 끌어들이는데 잠깐 외면을 할 수 있어도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 그게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